안녕하세요. 젤 마그네트입니다. 오늘은 이송용 마그네틱으로 알려진 리프팅 마그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프팅 마그네트는 다양한 기성 규격 모델로 구성되어 있고요. 흡착이 필요한 상대 무게에 따라서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프팅 마그네트는 연구자석식으로 전기가 아닌 일반 계속적으로 자력이 발휘하는 연구자석 타입의 제품인데요. 측면에 있는 온오프 버튼, 이 레버 방향 여부에 따라서 자력을 없앴다, 다시 살렸다 조절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 호이스트에 걸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주 자력면은 이 밑면으로 일반 평평한 철판도 흡착이 가능하고요. V홈으로 가공이 돼서 이렇게 굴곡이 있는 제품도 흡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앞에 있는 간단한 소형 철판을 이용해서 리프팅 레버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오프 상태로 레버가 돌아가 있어요. 자력이 발휘하지 않아서 철판이 붙지 않습니다. 레버 방향을 바꿔볼게요. 안정적으로 흡착이 됐죠? 강한 흔들림에도 떨어지지 않아요. 리프팅 마그넷 선정하실 때에는 상대 물체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적합한 제품 선정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오프 상태에서 붙지 않고요. 온으로 변경 시 안정적으로 부착이 됩니다. 다시 오프. 붙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리프팅 마그네트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JL 마그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